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는 굶어서 살을 빼는 것이 단시간엔 효과가 있지만 결국 요요가 온답니다. 다이어트 약은 몸에 근육을 빠지게 해서 몸에 아주 해롭고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요. 적당히 배불리 먹고도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좋은 고단백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고단백 저지방 음식인 두부로 만든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물론 레시피는 쉽고 간단하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이어트 두부 요리 첫 번째, 두부 계란 볶음밥 시작할게요.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두부 한모 300g, 잡곡밥 2스푼, 계란 2개, 대파 반줄, 그 외에 다른 야채, 당근, 양파, 파프리카 등 다른 야채를 더 넣어주셔도 된답니다. 빈 팬에 두부 한 모를 넣어주세요. 두부는 굳이 물기를 닦아내거나 수분 제거를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답니다. 강불로 가열하면서 두부를 으깨주세요. 수분이 다 날아가서 고슬고슬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두부가 고슬고슬해지면 팬 한쪽으로 밀고 계란 두 개를 깨서 넣어주세요. 소금 한 꼬집을 뿌리고 계란을 스크램블 해주세요. 계란이 적당히 익으면 두부와 섞어서 볶아주세요. 잡곡밥 두 스푼을 넣어주고 다진 대파도 넣어주고 섞어서 볶아주세요. 맛을 포기할 수 없어 굴소스 한 스푼을 넣고 섞어 볶아주세요. 그릇에 옮겨 담고 검은 깨를 뿌려줍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 살짝 매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건강하고 든든하고 맛있고 쉽게 만드는 다이어트 건강 음식이 완성됐네요. 건강하게 맛있게 드세요.